진짜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여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아,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정말 개털돼가지고 내 수입이 제로일 때 옆에 있어줄 여자? 아이, 없어, 그거는. 저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그런 거지. 있어! 응. 있어! 뭐가, 누가? 근데 나이가 40살인가? 지금. 말 한 살 먹고. 아, 저기 뭐, 카라카, 누가? 여자 하나 있는데. 아, 이 때문에요. 네. 어. 애도 없어, 걔도. 어. 애도 없고. 혼자 살아, 그냥. 어. 오랜 생각도 안. 옛날에 연애를 딱 한 번 해봤대. 어. 자기 말로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어.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나이가 많으니까. 막, 나이가 많. 내가 지금 나이가 67인데, 그 여자가 40 살밖에 안 먹는데, 뭐. 어. 그래도 뭐. 차이가 뭐 26년이나 있는데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응. 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여자가 좋거든. 노후에 내가 똥을 좀 다 받아줄 여자야, 그 여자는. 나중에 노후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노후에 똥을 좀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자라니까, 그 여자는. 그럼 그런 여자를 잡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원래가 그 여자. 돈 없으면 도망갈 여자를 잡냐고. 그렇지. 그 여자. 왜? 그 여자는 내가 돈이 하나도 거지가 됐어도 그 여자는 나를 안 버릴 여자지. 그 여자는. 근데 왜? 근데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아니, 나 먹으면 동료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지, 뭐 여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근데, 헌시하네. 여기서 그거 해요. 그 업이나 해. 그 뭐지? 소개시켜주는 업. 되겠다. 나는 진짜 여자 애가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사람 있으면은 난 많아, 여자가. 그래서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도 60대야.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거기 콜롬비아 가면 술 한잔 진짜 잘 대접해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온 거야. 제 페이스북 그룹이 있잖아. 남미 한국 사람 좋아하는 애들 오는 그룹이 있어요. 한 2만 한 거의 한 3만 명 돼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채팅하다가 쿠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차 좋은데. 자차 좋다고. 그런 거예요? 네, 쿠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이제 대화는 잘 안 되고 그러지만 이제 띄엄띄엄 대화하시면서 굉장히 또 좋아하게 됐나 봐.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쿠바를 놀러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쿠바 가가지고 한 3개월이든 2개월이든 한 개월 있으면서 진짜로 좀 만나서 확인해보고 서로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나서. 그러면 저도 그랬죠. 그 자기가 직접 만나서 알고 나서 판단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쿠바 갔다가 이제 오면서 콜롬비아 들려서 이제 저를 한번 보고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나이 50대, 60대,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이 한국에 홀로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황혼 이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많나봐. 근데 그 양반이 진짜 뭐 살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살라고 그러겠죠. 한국에서 살면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산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여기 한 그 아까 얘기도 얘기했지만 50만 불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40만 불이면 상류층이에요, 여기는. 일단 만약 40만 불 있다는 거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얘기고 차 한 채가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 남미는 웃기는 게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이 있다고 행복을 못 느껴요. 꼭 돈이 행복이 전부 다가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없는 애들도 행복을 엄청나게 느껴. 행복하다고. 맞아요. 뭐 조그만 거 갖고 행복을 막 느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내가 이렇게 보면 어린 애 같아. 뭐 어떻게든 뭐 선물 하나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디 친구 집에 갔어. 예를 들어서. 같이 빈혈하게 뭐 하니까 뭐 통닭을 한 마리 뭐 사갖고 간다든가. 피자를 뭐 하나 사갖고 간다든가. 그거 해봐야 다 한국 돈은 10불. 그렇지. 10불. 그러니까 만 원 정도야, 만 원 정도. 고통 한 만 원, 만 원, 만 오천 원, 야.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 엄청나게 굉장히 그큰 기쁨, 그, 기쁨이야 걔네들. 그 아까 형님이 아까 얘기한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돈이 많은 건 좋은 건 당연하죠. 어느 나라나.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은 그냥 아까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상황. 그런 상황이면은 얘네들은 그냥 오케이 해요 다. 오케이야.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돼도 그냥 오케이 하기는. 근데 한국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냥 한국은 안 되지. 아주 풍족하게 남한테 안 쪽팔릴 정도로 있어요.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여자가 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하고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엄청 까다롭죠. 첫째, 차 사줘야 돼. 그럼 집 사야 돼. 집을 안 사줘도 좋다 이거야. 전세 의저도도 보통 매독이야. 그럼 카드 줘야 돼. 지 맘대로 쇼핑도 하겠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하고 산다고 하는 것마다도 아마 한국에 엄청난 많은 그 남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세컨드지 그 한국으로 말하면 그렇죠. 몰래 이렇게 저는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걸려면 아주 그냥 줄 쳐서 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매장대. 그 돈 있는 사람은 그 많이 한다며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뭐 500, 600 주고. 아, 그래. 근데 그게 잘못돼서 뽀록 나잖아. 아, 매장당한다, 사회적으로. 그렇지, 사회적 매장당한다. 그게, 글쎄요. 윤리적인 개념인데. 글쎄요, 저도 돈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는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건. 이거 얼마야? 여기 얼마? 금액이 안 나와.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뭐. 5,000원, 5,000원. 5,000원. 신금이? 뭐야, 신금이? 아끼 무이 봐라, 또 너. 그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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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잖아. 아, 여기 다 받아주지. 그런 게 좋지. 아이가네. 여기는 한국은 일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단 여자하고 놀려면 그저 남미 최고야. 그거는 그렇죠. 한국에 비해서는 동남아시아보다 남미가 더 좋아. 더 자유롭잖아. 늘 즐기고 춤도 추고 노래하고 뭐 그냥 이거 뭐 얘들 부담 없이 받아주니까 사람들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세상에 좀 나을 거. 아시아 쪽보다는 멀어서 그렇지 더 나을 거예요. 여기 형님 그거 아세요? 여기 말이에요. 법적으로 2년 결혼을 안 했더라도 2년 동안 이상 살면은 그 사실혼관계가 성립이 돼요. 아니 2년이고 10년이고 간에 나는 헤어지지 않아.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법적으로 그 요건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건데 그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결혼식을 올리려니까 창피해. 아니 결혼식은 안 되냐 저기 서류상으로. 아니 서류상으로만 하려도 그게 창피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해도 돼요. 여기만 해도 돼? 그 한국에서 가 떼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뭐 떼어오면 되지. 그래? 여기만 해도 돼. 그럼 한국까지 안 가. 여기만 돼 있는 거야. 그래? 네. 그 사실은 관계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만 돼 있는 거야. 한국까지는 한국은 이 관계가 연결이 안 가요. 근데 저 친구는 그걸 하면은 여기서는 혼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됐네. 여기서는 이제 혼인 상태가 되고 저 여자도 혼인 상태가 되고. 한국은 아직 미혼이고. 그 상태로. 근데 원래가 하긴 한번 내가 한국 가서 살 수는 없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 이게 한국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